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지난 6일이었죠.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물론이고 많은 국민이 반대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배상 해법을 제시한 지 열흘 만입니다. 반헌법적이고 반역사적이고 반인륜적인 외교 참사에 국민 저항이 거세지고 있는데 불이 나게 일본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우리 정부는 구상권 행사를 상정하지 않고 있다. 구상권이 행사되면 모든 문제가 원위치 된다고 말했습니다.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피해 배상을 하고 일본 전범 기업의 책임을 묻는 구상권은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 분명히 밝힌 겁니다. 우려했던 대로 기시다 정권과 일본 국민 앞에 납작 엎드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대한민국 치욕의 날로 역사에 기록될 전망입니다. 이정원의 허니라이브 3월 16일 목요일 방송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공개된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셀프 배상안에 대해 내가 생각한 것이고 합리적인 해법이라며 일본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인 우리 국민이 아니라 일본을 향해 걱정 말라는 대통령에게 국민들은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느낍니다. 유행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오죽하면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서민정 외교부 아태국장을 을사오적에 이은 개묘오적이라고 부르겠습니까? 국민들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 해결을 원하고 있지만 오히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해오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걱정해야지 왜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해야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이제라도 대일 외교 노선을 전면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국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정부와 일본 국민을 향해서 걱정하지 말라. 구상권은 상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또다시 했습니다.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정원의 허니라이브 목요일 방송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고 계시는 두 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 왼쪽에 정치경제 리더십 연구소 김홍국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자, 오늘 3대 호위 여사 후보로 이 자리에 오셨어요? 아, 예. 제가 후보로 선정됐다는 소위 말해서 네네. 오스카 노미네이트된 네. 후보가 된 셈인데 이왕 왔으니까 꼭 선발되기를 간청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나요? 네. 혹독하게 저희가 검증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 오른쪽에 위더십 연구소 대표 그리고 호위 여사 단장이신 김현성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아유, 일주일이 너무 빨리 가네요. 네. 에, 일주일이 그냥 벌써 일주일이 지났고 벌써 3대 호위 여사 후보까지 이렇게 이 자리에서 뵙니까 좀 감회가 지럽습니다. 네. 1대는 누구였죠? 아, 1대는 이정원 앵커죠. 네. 네. 그다음에 2대가, 2대가 조정래 감독. 네, 조정래 영화 감독. 3대가 후보로서 오신 이제 김홍국 네. 후보인데. 알겠습니다. 네. 뭐 김홍국 후보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도민고인가요? 네, 시사 도민고입니다. 네, 시사 도민고라고 목소리 좀 아시죠? 목소리가 굉장히 뭐 그냥 뭐 성악가 시사 도민고를요. 네. 우리 김어준 씨가 지어준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옛날에 SBS 라디오 출연해서 그때 정치부장 시절에 이제 그 코너를 가지고 가서 계속 정치 현안 해설하는데 김어준 씨가 청취자들한테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공모에서 아. 1등으로 뽑힌 게 시사 도민고. 저는 그 이름입니다. 입법조사처장 하셨던 김만음 네. 원장님이 네. 시사계의 남진이라고. 아, 우리 김홍국 이사장님이 아니 제가 네. 전라도 사투리 쓴다고 그때 아, 김만우 원장님이 네. 시사평론계의 남진이라고 저한테 사투리 네. 좀 쓰지 말라고 우리 도민고 선생님도 나오셨고 또 남진 선생님도 나오셨으니까 어떻게 오늘도 좀 우리 민중가요 하나 좀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음악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예, 좀 고명이세요 네. 네. 자, 우리 김홍국 이사장님은 제가 JTBC에서 아침 뉴스를 할 때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모시고 촌철살인의 정치평론을 들었었는데 말이죠 오랜만에 이렇게 또 네, 같이 할 수 있게 매일 아침 대한민국 네. 국민들에게 정말 그날의 뉴스는 무엇인지
또 그날 가장 중요한 이슈를 잘 전달해주는 이정원 앵커 프로그램 굉장히 인기 높았습니다. 아침 N이었는데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저도 출연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그 당시 프로그램 상당히 알찼고 네. 또 우리 이정원 앵커 잘 하고 계셔서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 할 수 있어서 네, 행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우리 박예슬 아나운서가 오늘도 함께 네. 하지 못해서 그 부분이 참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워낙 뭐 피로도가 높아졌고 계속해서 피곤한 날들을 보내다 보니까 박예슬 아나운서 허리가 좀 경직되고 그러면서 많이 아프다고 그래요. 네. 오늘도 치료받는 도중에 저한테 연락이 와서 너무 많이 아파서 오늘은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빨리 나오면 아니,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종원 앵커 이렇게 걱정해 네. 주시는 게 역시 허니 진짜 다정하고 다정다감한 네. 우리 허니 라이브 네. 이정원 앵커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젠가요? 네. 김종배 나왔던데요. 박예슬 어제 아침에 아나운서가 어제 아침 뉴스에 그래갖고 난리가 났잖아요. 네. 개딸의 대표로 나갔는데 저도 이제 우연찮게 나중에 그걸 들었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이런 질문이 있었던 게 개딸로서 개혁의 딸로서 네. 가장 뭐 열심히 했던 활동이 뭐냐 그랬더니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 때 자기 전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서 갑자기 이재명 찍으라고 그랬대요. 저도 뉴스 보고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자친구나 네. 사귀는 사람이나 뭐 가까운 사람인 몰라도 전 남자친구는 사실 전화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전 남자친구에게 권유했다는 얘기를 듣고 네. 아니 이제 대단한 여성이다 정말. 제가 이제 그걸 듣고 아니 제가 만약에 남자친구였다면 전 남자친구였다면 윤석열 찍을 것 같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네. 갑자기 연화 갖고. 아마 지금 박예슬 아나운서가 이 자리에 있지는 못해도 저희 방송 함께 하고 있을 텐데, 네. 어제 한 인터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했습니다. 참 예. 당당하고 똑똑한 네. 너무 저는 진짜 야물더라고요. 보석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개혁의 딸다운 모습이었고 빨리 나오면 좋겠습니다. 네. 박예슬 앵커 아나운서의 이게 쾌유를 비는 마음에서 우리 댓글로 다 하트 한 번씩 네, 박원수 앵커한테 올려주시면 하트 한번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그렇다고 너무 많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 치료를 잘 받고 있고 내일은 네, 이정원의 허니 라이브에서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예슬 아나운서 빨리 나와서 같이 방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또 오늘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습니다. 서울의 소리가 저희 8시 어제 저녁에 방송하기 직전에 해킹을 당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복구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예상했던 것보다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가 돼야 복구가 된다고 하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방송하고 송출하는 데는 일단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정원 TV에서 현재 생중계되고 있고요. 또 인사이트 TV 그리고 우리 김원국 이사장님이 운영하시는 김원국 TV에서도 방송이 네.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개 방송에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정원 TV 김홍국 TV, 인사이트 TV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최선을 다해서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의 목소리를 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국 기사장. 원래 외교에 대해서는 네. 비판하지 않는 게 정석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많잖아요. 특히 피해자와 피해를 보셨던 유한부 할머니 그리고 강제징용, 강제 동원됐던 그런 우리 이제 선배님들이시죠. 이분들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무릎을 꿇었다.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해자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또 자신의 죄업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할 때 일단은 그 일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네. 과거에 나치 치하에서 폴란드에 많은 폴란드인들이 희생당했고요. 또 유태인들이 희생당했잖아요. 결국은 어땠습니까? 독일의 브란트 총리가 유태인과 또 폴란드인들의 무덤에 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을 때 그때 이제 비로소 국가관계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일본의 경우는 모든 것을 다 부정하고 또 피해자의 피해 사실마저도 다 왜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스스로 푼다. 일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넬슨 만델라 얘기를 하면서 화해와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런데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제가 뭐 책에서도 넬슨 만델라 대통령에 관련 책도 썼지만요. 그 당시 용서는 죄를 저지른 당시 백인 정권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거기에 대해서 참회하고 사과를 하면서 눈물로 용서를 빌 때
그때 법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처벌받는 것들을 용서해주고 이랬던 것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전제는 가해자의 사과와 반성과 이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목소리가 있은 이후에 여러 가지 절차들이 이루어지는데, 아니 우리 기업들이 왜 일본의 그런 범죄에 대해서, 그것도 네. 국가범죄, 정말 엄청난 범죄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국가관계에서, 외교관계에서 사실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상회담의 얘기라든가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굴욕적인 일들, 한일전,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서는 온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 있습니다. 36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살해당하고 방화당하고 약탈당하고 성폭행당하고 생체시험당하고 네. 인간으로서는 차마 겪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겪었는데 3.1절이 바로 엊그제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진행될 수 있는지, 국민들에게 이걸 얘기한다고 국민들이 설득이 되실까요? 저는 이 일은 반드시 후과가 남는다. 많은 국민들의 걱정을 빨리 귀담아 들어야 된다라고 좀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네. 3.1절을 친일절로 만들었던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닷새째 되는 날 3월 6일에 제3자 변제 방식이라는 것을 터트려서 온 국민을 놀라게 했고요.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아버리는 그런 조치를 하고 또 열흘이 지난 뒤에 오늘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네. 아, 대단히 제가 봤을 때는 용감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이런 용기가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지금까지 어떤 우리가 접했던 그런 대통령들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저는 이제 아마 국민들은 세 가지 정도에서 의문을 계속 제기하는 것 같아요.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는 거죠. 이게 대통령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로는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 그러니까 일본이 더 경제적으로도 좋고 문화적으로 앞서갔던 선진국이라고 불렸던 그 시절에도 우리 자존심을 지켰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고 너희들이 사과하고 그거에 대해 배상해야 우리 관계가 풀릴 것이다 네. 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왜 갑자기 지금 우리와 일본과의 관계가 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MZ세대나 20, 30대들은 일본을 옛날처럼 두려워하거나 예를 들면 우리가 뭔가 뭐 따라가야 될 귀감의 나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 요미우리 그 인터뷰를 보니까 굉장히 일본을 이상 국가로 생각했더라고요. 아, 나는 아버지 그때 계실 때 일본에 왔었는데 너무 좋았고 너무 참 친절했고 너무 뭐 모범처럼 생각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전혀 일본에 대한 생각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국민들의 생각이. 그런데 왜 지금 와서 우리가 양보하고 우리가 더 자존심을 구겨야 되느냐. 네. 이 상황이 바뀌었는데 그 어려울 때도 지켰던 자존심을 왜 지금 더 지킬 수 있거든요. 견딜 수 있잖아요. 이게 보릿고 고개 때도 우리가 그걸 참아매면서 일본과의 자존심을 지켰는데 지금 우리는 더 지금 나아지고 있는데 왜 지금 와서 그런 결정을 하느냐 네 맘대로 라는 뭐 이런 의문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굉장히 이분이 안으로는 굉장히 그 어떤 호되고 이렇게 추상 같아요. 네. 안으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기소도 안 된, 그러니까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르면 무죄예요. 그런 어떤 야당의 대표에게는 범죄자라고 그래서 만나주지도 않아요. 대화도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독립된 독립국가인 우리나라의 대법원에서 정식으로 판결을 받은 이 사안에 대해서 스스로가 용서해 버려요. 네. 용서하겠다. 우리가 대신 대속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아직 기소도 안 된 야당 대표나 뭐 기소 범죄 사실이 나타나지도 않은 노조에게는 그렇게 추상 같은데. 이미 대법원에서 다 판결 나고 일단 절차가 다 마무리된 일본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너그러운 거죠. 봄바람 같은 거죠. 오히려 반대가 돼야죠. 일본에게는 되게 추상 같고 국내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너그러운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분이 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니까 굉장히 의아해하는 거고, 또한 지금 문제의 해결, 일본이 양보했다라고 하는 몇 가지 지금 대서 특별한 내용이 있잖아요. 네네. 화이트 리스트에서 뭐 넣는다, 그리고 수출 규제를 뭐 풀어준다 이런 내용들이 저는 되게 의아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우리가 100% 수입에 의존했던 반도체 소부장이잖아요. 소재 부품과 관련된 장비. 어떤 일본의 어떤 우리한테 일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였는데 그 당시에는. 근데 우리가 진짜 독립운동 하듯이 우리가 지금 약간
보니까 뭐 어떤 소재는 뭐 60% 이상이 국산화되고 어떤 소재는 뭐 50% 이상이 되고 이미 일본의 그런 그 수출 수입이 아니어도 일본 소재의 수입이 아니어도 네. 견뎌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와서 그 우리가 그 우리 국산화 시켰던 그 기업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 기업에 대한 배려는 있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만약에 이걸 이렇게 풀 거라면 우리 기업들에 대한 배려가 또 있어야죠.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본의 기업을 걱정하고 우리나라 기업은 걱정 안 해요? 그 당시 그렇게 난리쳐서 독자 기술 개발하고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일본으로부터 수출이 수입이 없어도 그럴대로 버틸만 지금 하고 더 가면 진짜 완전히 독립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와서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럴 거 아니에요. 아 일본 제품 수입 왜 이거밖에 안 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영업사원인지 일본의 영업사원인지 헷갈린다는 거죠, 저는. 네, 국민들이 이 세 가지 지점에서 굉장히 헷갈려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김현성 대표가 정말 열받으셨습니다. 오늘도 그 많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뭐 계속 말씀하시면 한 2시간 정도 혼자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이야기들. 그러니까요. 열정이 높으시니까요. 우리 잘 들어드려야죠. 너무 헷갈리고 아니, 이해가 안 가니까요, 정말로. 알겠습니다. 네, 상식적으로. 네, 김홍국 대표님. 2018년 우리 대법원의 결정을 무력화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법치주의를 그렇게 강조해온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뭐 삼권분립에도 어긋나는 그런 행위를 저지르고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 정도면 뭐 대통령 탄핵 사유가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 많아요. 그런 의견들을 내시는 네. 분들 많다고 알고 있는데요. 또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법을 평생 업으로 해왔던 검찰 출신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들 네.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이라는 것은 일단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있을 때 사법부의 대법원에서 내린 그 대법원에서 나온 결정 같은 경우는 따라야죠. 행정부는 거기에 따라야 되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그런 징조들이 많았죠. 시행령으로 법률을 이미 넘어가버리는 그런 여러 네. 행태들도 많았었고 그랬었지만 이건 이미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걸고 사법부의 최고 결정이 나온 건데 이거를 갑자기 뒤집었죠. 당연히 가해 기업들, 일본의 기업들이 해야 되는 거고 일본 정부가 나서서 풀어야 될 문제를 왜 우리 기업들이 제3자가 나서서 네. 그걸 해야 됩니까? 피해자가 이걸 대신한다는 맞아요. 건데 이거는 대법원이 내린 결정을 완전히 전면적으로 뒤엎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헌법 정신 그리고 민주주의 3권 분립에도 어긋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강제 동원의 구상권에 문제가 없다. 제기를 안 한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 임기는 사실은 전체가 5년이고 이미 1년 지났기 때문에 4년입니다. 네. 그러면 그다음 대통령이 제기를 안 한다는 보장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국가 간의 외교 관계입니다. 더군다나 온 국민들이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동안 맺혀왔던 그 수많은 한과 아픔, 슬픔 그리고 아직도 위안부 할머님들 살아계시고요. 그분들이 받았던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국민들 서대문 형무소만 당장 가보세요. 네. 가서 온 눈물이 아마 펑펑 쏟아집니다. 그들에게 당했던 그 무수한 고문과 또 살해, 뭐 방화, 약탈 그 고문의 종류만 보고 있어도 어떻게 저게 인간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그저도 또 다른 분들하고 윤동주 시인의 시를 읽으면서 윤동주 시인이 사실상 소금물, 바닷물에서 생체 실험을 당하다가 그렇죠. 네. 죽었잖아요. 그리고 731 무대에서 수많은 그 우리 한국인들이 그런 길을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걸 조금이라고도 이해한다면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그래서도 안 되는 거고 더군다나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거. 네. 대부분의 이 판결에 대해서는 당연히 따라야 되는 것이 행정부 수장으로서 행정부의 수장 아닙니까? 네. 당연히 사법부의 최종 결정은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재판에서 나오는 것들 모든 거 다 무력화시키고 검찰의 행위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존립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네.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김현성 대표님, 방금 김홍국 이사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우리 국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또 국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5년 동안 위임한 그런 권력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데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구상권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라는 식의 말을 도대체 어떤 권리를 가지고 할 수 있을까? 아, 답답하고. 말 그대로 네. 권리인 그래요? 거잖아요. 말 그대로 구상권이라는 네. 거잖아요. 이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권리인데 국민의 권리이고 국가의 권리인데 네. 그것을 포기하는 국가나 국민에게 과연 내 미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뭔가 역사적으로 거대한 업적을 남기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과대망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네. 과대망상증에 빠져 계신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스스로가 마치 뭔가 소명을 받았고 이 문제에 있어서 업적을 하나 남겨야 된다. 너희들은 무지몽매하니까 나만 따라오면 돼. 이런 식의 옛날식의 구닥다리 왕조시대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대목에서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대통령의 리더십은 뭘까?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거든요. 네, 이 자리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김원국 이사장님, 네. 또 김현성 대표님 등이 마련을 한 그런 토론회였습니다. 강두구 의원실 그리고 위더십 연구소에서 함께했던 토론회 주제가 윤석열 정권 1년 진단과 평가, 진짜 문제는 리더십이야라는 제목이었고요. 오늘 이 토론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발제를 하셨던 김준혁 한신대 교수님께서 지금 전화로 연결되었습니다. 잠깐 전화 연결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혁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아, 예, 김준혁입니다. 네, 오랜 시간 기다리셨죠? 네. 예, 조금 기다렸습니다. 네, 워낙 저희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화나는 일들이 많아서 좀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당연히 네. 아예 아닙니다. 예, 당연히 네. 그런 말씀하셔야죠. 그렇죠. 예. 자, 김준혁 교수님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 뭐라고 표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뭐 저는 그 아까 발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폭 두목 리더십이다. 아하. 예, 뭐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이 리더십은 그 지시형 리더십이다. 네. 오로지 지시만 할 줄 알지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생각 또 소통 이런 것이 일체 존재하지 않는 강압적 리더십, 폭력적 리더십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상명하복, 검사 동일체 뭐 이런 조직 문화에 찌들어 있다 보니까 그런 조폭두목의 리더십이 이어지는 걸까요? 예,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어려서부터 그 아버지 윤기중 교수에게 받았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철저하게 이제 강자만의 논리였거든요. 아하. 그러니 오로지 강한 자가 네. 지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일본 그 논리가 그대로 윤기중 교수에게 그리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전해지면서 네. 이 사람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공동체의 리더십이 아니라 일방형 지시형 그리고 복종형의 리더십 이런 것들이 그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에 보여왔던 뭐 대언론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철저하게 언론을 좀 통제하고 자신의 입맛대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보도 뭐 이런 것들을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아, 예. 전 뭐 절대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네. 제가 오늘 오전에도 발표를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역사 속에서 가장 유사한 사람이 연산군인데 네. 연산군이 바로 이제 언론을 철저하게 차단했거든요. 당시 언론기관이라고 이야기하는 홍문관 또 사관원 이 기관들을 갖다가 아예 없애면서 네. 국왕의 어떤 잘못이라든가 허물 그리고 이 정치에 있어서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는 기반들을 갖다가 다 없애버렸습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고용하고 자기에게 쓴소리하는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아예 배제하는 정치 이것들이 연산군이 했던 일들인데 그래서 네. 오늘날 윤석열 대통령이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연산군의 특징 중에 첫 번째가 결핍형 인간이라고 오늘 토론회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 결핍형 인간의 모습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보여지고요. 그와 관련해서 뭐 연산군에게는 장녹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10살 연상의 네, 장녹수.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의 그 뭐 생각들이 교차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결핍형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어요. 사실은 그 굉장히 폭력적이고 지시형이고 강압적인 것들이 네. 오히려 자신감이 없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 대해서 일종의 자신감을 주거나 아니면 자기가 의지할 사람을 찾게 되는데 연산군 같은 경우가 이제 장녹수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한다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가 오히려 과거의 장녹수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여인으로서의 기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연산군은 또 뭐 학문적으로 무능하다. 뭐 지배 여성에 대한 굴종의 그런 리더십이었다. 뭐 이런 평가도 좀 오늘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연산군은 뭐 학문적으로 굉장히 무능한 사람인데 물론 이제 연산군 자체가 시를 쓰는 낭만적 기질은 존재했지만 네. 그러나 제왕학 교육의 기본인 역사 교육과 경전 교육이 일체 되지 않은 사람이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검사를 한 사람이고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엘리트 출신이긴 하지만 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인문학적 토대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어떤 기본적인 그 철학 또 사상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 운영이라고 하는 큰 틀을 제대로 해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앞서 이제 그 조폭 두목의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많이 봐왔던 드라마에 보면 말이죠. 검사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은데 일단은 뭐 파렴치하고 권력에 물든 불의한 검사가 있는 반면에 뭐 정의로운 검사가 있어서 뭐 악을 뭐 무너뜨리고 뭐 이런 식의 이미지로 포장돼서 또 드라마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드라마가 윤석열 대통령이 1년 전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선출되는데도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십니까, 교수님은? 저는 뭐 상당히 영향을 많이 주었다고 보고 네네. 있죠. 예, 윤석열 대통령을 당시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정의로운 검사라고 하는 이미지로 포장되었기 때문에 네. 바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호감 내지는 지지 거기에 더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것을 갖다가 믿게 된 것들 그것이 과거에 이제 모래시계에 나오는 정의로운 검사 이런 방식으로다가 영화나 드라마가 윤석열 대통령을 오늘날에 네.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저는 뭐 매우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연산군이 물러날 때까지 전혀 변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앞으로의 뭐 변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변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자체가 그런 지시와 포괄적인 모습들이었는데 이런 것들 속에서 상당한 쾌감을 느끼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리고 또 아주 굉장히 많은 음주 문화를 통해서 본인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지금 현재와 같은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 더 커져나갈 거다. 오히려 그 현재 모습보다 다섯 배, 열 배 더 오히려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악의적인 모습으로 비춰지는 네. 그런 국가 지도자가 될 것 같아서 심히 두렵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올바른 대통령 리더십을 갖추려면 어떤 인물과 닮아야 될까라는 또 궁금증이 생기게 되는데 오늘 교수님께서는 정조를 말씀하셨어요. 조선 후기의 개혁군주 말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저는 뭐 정조처럼 소통하고 또 굉장히 따뜻하고 또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고 또 자기를 헌신하면서 민생을 갖다가 챙기고 국가 전체에 대한 자주적 의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이제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좀 필요하다. 거기다가 자기의 것을 국왕의 권한을 신료들과 백성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의지들과 실천들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과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모습을 보여줄지 저는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오늘 이제 제가 토론회에서 네. 발표자로서의 참 아쉬움이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방식을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밀어붙이고 오늘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고요. 또 아까도 잠깐 그 김웅국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재산권 청구를 갖다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저는 뭐 오늘 제가 발표장에서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재팬머니의 최종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이다. 일본이 굉장히 많은 돈으로 대한민국의 젊은 영재들을 일본으로 유학시키면서
엄청난 잿빛머니를 투자해서 일본 팔을 만들어냈어요. 결국은 일본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투자한 결과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거죠. 결국은 이건 잿빛머니의 최종 결과물이 윤석열 대통령이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것에 대한 충실한 일종의 잿빛머니의 결과물로서의 네. 그 행동을 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두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국민 정서상 한일 문제에 대해서 어긋난 행동을 할 때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큰 낭패를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연산군과 정조를 비교하시면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뭐 명쾌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평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김준혁 한신대학교 교수였습니다. 네, 김홍국 이사장님 오늘 토론회에 함께 참여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네,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 뭐 리더십이 실종됐다, 대한민국이 위기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방향을 잃고 있다. 네. 그리고 현재 검찰공화국에서 벗어나서 변혁적, 민주적 리더십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예, 제가 보는 거는 그동안 리더십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던 네. 입장에서 우리 김종혁 교수님이 이제 직설적인 비교를 하셨잖아요. 과거의 왕조시대 정조나 연산군 뭐 충분히 공감이 되는 그런 평가를 하셨는데 대신에 이제 지금 현대의 대통령은 조금 또 개념이 다릅니다. 네. 과거의 왕조시대는 1인 지상 아니겠습니까? 네. 모든 국민을 다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이 있었는데 지금의 대통령은 다릅니다. 민주주의 미국 특히 이제 미국에서 파운딩 파더스 미국의 이 초기의 건설자들이 만들었던 삼권 분립의 시스템. 그래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서로 견제하면서 대통령도 그 틀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대통령이 마음대로 독단적인 결정을 할 수 없고 또 특히 외교 문제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의회, 상원과 하원에서 굉장히 강한 견제와 협의의 과정들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럴 정도로 정교한 그런 행정 프로세스를 밟아야 되고요. 특히 외교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나의 뜻이다라고 해서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수많은 토론과 공청회, 국민 여론 청취, 그리고 피해자들과의 수많은 간담회와 또 그분들의 의견 청취를 국정에 반영해야 되는 네.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일거에 이렇게 결정이 될 수 있다. 이거는 비정상적인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이 결정되는 과정들 일방적이고 때로는 뭐 독선적이고 네. 이런 리더십으로 어떻게 국정을 이끌겠습니까? 국정을 이끄는 지도자는 사실 현대사회 대통령은요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야당과의 협치를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국정을 이끌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있고요. 네. 이걸 소위 말해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이라고 합니다. 대통령 자신이 국민에게 어느 정도 지지를 받느냐 그리고 본인을 지지해줄 집권여당이 어느 정도 의석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법을 만들고 국정을 법을 만들어야 예산이 거기에 대해서 배정이 되고 조직이 만들어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 집권여당은 소수여당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도 30%대 반대 의견이 50% 내지 60%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어떤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없는 거예요. 외국의 대통령이나 그동안의 우리 대통령들은 그러면은 야당 총재나 야당 대표 당수들 만나러 가서 계속해서 애걸해야 되는 사실 의뢰 입장이에요 네. 지금. 그런데 모든 것을 야당과의 대결로 그렇게 해서 야당을 축소시키고 야당의 입지를 아주 좁게 만들어서 국정을 끌고 가겠다는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거는 실패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패로 가는 리더십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 그리고 오늘도 뭐 제 때 나왔지만 얼마나 국민들의 생활이 어렵습니까? 최근에 고물가, 뭐 가스비를 비롯해서 교통비 다 인상됐죠. 네. 택시 타보신 분들 알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그다음에 각종 식료품, 생필품 가격들이 정말 천정부지입니다. 옛날에는 카트 하나 하면 있잖아요. 지금은 두 배의 가격을 들여야 그 정도로 가져올 수 있어요. 국민들의 지금 시름은 깊어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 청년 세대 지금 직장부터 모든 것이 다 걱정인데 국정 이렇게 혼란스럽고 대결 국면으로 가서는 네. 안 되는데 지금의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치는 방향을 잃었다. 야당도 정말 제대로 실력 있게 여기에 대해서 견제하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여당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대표 뽑는 전당대회 어떻습니까? 네. 내부에서 서로 찍어내기하고 쫓아내기 바쁜 그런 전당대회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국민들께서도 심각하게 느끼실 텐데 지금은 리더십에
방향 잃은 리더십 그리고 붕괴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조속하게 바르고 민주적이고 변혁적인 리더십의 회복이 아주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저는 진단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현일 전 영등포 구청장과 함께 리더십 연구소를 만들어서 지금 활동했었고 네. 오늘 그 첫 번째로 귀한 토론회를 마련을 했습니다. 김현성 대표님. 앞서 김준혁 교수께서 윤석열의 리더십이 변화 가능성이 없다. 네. 이렇게 잘라 말을 네, 했는데 네. 동의하십니까? 그 1년에 이제 어떤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방향성과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리더십 연구소를 만들었던 건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위 플러스 리더십에서 리더십 우리 모두를 위한 리더가 필요한데 아하, 네. 누군가를 위한 리더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와 함께 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한데 그걸 리더십이라고 규정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윤석열 리더십을 보면서 굉장히 이제 과거 회귀적 리더십이다라고 네. 보는 게 일단 이번에 69시간 노동 문제 있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사실 저는 되게 좀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네.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후보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에 가서 했던 얘기가 아, 게임 업체 사람들은 그냥 밤낮 없이 일하고 120시간도 일하더라. 그런 일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아니냐. 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나온 게 이제 유연화 시킨다 해서 69시간 노동인데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 20, 30대도 다 좋아하더라. 이런 식의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때 이제 MG 노조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누가 좋아하냐? 누가 좋아하는지 밝혀라. 그러니까 급하게 이걸 지금 주워 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여기서 저는 이제 다른 지점이 아니고 여전히 산업화 시대의 사고로 지금 어떤 새로운 챗GPT가 나오는 이 디지털 시대를 보고 있다.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유럽이나 미국의 선진국들은 이미 노동의 문제에 있어서 재택 노동과 관련된 부분도 광범위하게 논의가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런 킥 이코노미라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아주 유연한 일자리들 있지 않습니까? 배달 노동자라든가 뭐 이런 어떤 뭐 이게 순간 시간 단위로 일하는 이런 노동자들 이거에 대한 그 배려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아, 이제 와서 주 단위 얼마를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 의제 설정 기능. 저는 오히려 사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라 그러면 MZ 세대를 생각하면 재택근무 장려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소기업들 재택근무 할 수 있도록 지원금 확 좀 뭐 하고 지금 지방 소멸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방 소멸 문제 심각한 상황에서 지역이 가장 많이 해법으로 이야기하는 게 워케이션이에요. 네. 일과 휴가를 같이 하자. 그래서 지역에서 워케이션 센터를 엄청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럼 그 비어있는 워케이션 센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을 좀 채워서 뭔가 노동의 새로운 변화들을 보여주고 MG랑 같이 가는 걸 해야 되는지 여전히 이 몇 시간 일하냐? 이 노동 이거에 대해 빠져있는 거예요. 아, 오죽했으면 호주의 언론에서 이 과로사라는 걸 특별하게 표현하기 어려워서 진짜 KWA 과로사를 한글로 표현했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해요. 그리고 갑질도 네. 없대요. 갑질도 딱 표현할 게 없어서 갑질이라고 한다. 코리아 갑질, 코리아 스타일 갑질 예를 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 좀 비상경제회의 이런 거 보면 진짜 옛날 박정희 시대에 나와갖고 점검하는 것 같아요. 반도체 어떻습니까? 뭐 배터리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제 정부의 기능이 이런 기업 산업을 리드해서 뭔가 수출을 이런 기능이 이제 시대가 지났어요. 네. 그게 이 산업화 시대의 정부의 기능이고 지금의 정부의 기능은 기업이 만들어낸 제품이나 기업이 이 마케팅이나 브랜딩 하는 것들을 정부가 수요를 창출해 주는 거예요. 예, 공급을 창출해서 수요가 만들어진다. 이런 어떤 경제 이론은 진짜 산업화 시대에 이미 한번 검증된 이론이거든요. 정부는 정말 민간보다 더 속도를 따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 다보스 가셔갖고 아, 글로벌 기준을 만들어주며 알려주면 맞추겠습니다. 맞추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제가 영업사원 이럽니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네. 이것처럼 바보 같은 게 어디 있어요? 자존심 이게 대일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말들이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국격을 떨어뜨린다. 왜냐하면 이미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흐름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앞서가는 나라거든요. 이제는 위상이 달라졌어요. 네. 과거에 따라가는 팔로우십을 하고 있던 나라가 아니라 미투의 국가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기준이 되고 표준을 만들 수 있는 국가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선진국이 냈던 문제를 풀었던 국가였어요. 선진국이 문제를 내면 그 답안지 갖고 가서 아 이게 풀었는데 좀 어떻게 좀 마음에 듭니까? 이랬던 국가였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선진국한테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출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전 대한민국이 그런 대한민국을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게 하는 거잖아요. 난 이게 굉장히 저는 뭐 어떤 여러 가지 죄 중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하면서 지은 죄 중에 진짜 여러 가지 중에 가장 무거운 죄는 뭐냐면 우리 국민의 이 흥, 우리 국민의 이 역동성 이걸 짓밟았다. 네. 대통령이 스스로 나서갖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작할 때는 지난주처럼 땀이 그렇게 많이 나진 않은 상황이었는데 지금 열변을 토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이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지금 맺히고 있어요. 땀을 조금 미는, 있으면 흐를 땀을 것 같은데. 네, 아, 대단한 열변을 토해 주셨습니다. 오늘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없지만 꼭 대통령으로서 필요한 공감 리더십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어요. 주 69시간 근로제 개편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노동자 그리고 MZ세대들의 생각과 현재 삶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토론회에 참여했던 임혜자 전 청와대 선임 행정관이시죠. 네. 임혜자 행정관께서 중요하게 내세웠던 대통령에 필요한 리더십 바로 공감 리더십이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글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의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가진 두려움 그 자체다. 우리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을 가져야 한다. 네. 루스벨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공포의 언어가 아닌 국민들을 위협하거나 국민들의 생각과 삶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 공감의 언어, 희망의 언어로 메시지를 국민에게 던져줬다라고 하면서 소개를 했던 내용인데 정말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공감 리더십 꼭 필요하고요. 오늘 또 토론회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을 평가하는 내용이 좀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리더십이 나오고 있고 절대 그런 리더십이 용인되는 권위주의 시대가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그 축사를 제가 대독했었거든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지켜보시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에서 역대 최소 표차인 0.73%포인트 차이로 당선이 확정되자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1년 동안 보인 모습은 이런 약속과 거리가 멉니다. 무오류의 독단에 빠져 국민을 갈라치며 제 식구 감싸기와 검찰 천하의 권위주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에 비해 최저 지지율을 보이고 1년 내내 자신의 대선 득표율 48.67%보다도 낮게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도 대통령이 설득과 타협이라는 민주정치 원리 대신에 압박과 처벌로 일방적 지배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대통령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리더십이 용인되는 권위주의 시대가 아닙니다. 법대로를 외치며 윽박 지르고 통제하는 왕정식 통치 방식은 검사 윤석열에게는 미덕이었을지 모르지만 대통령 윤석열에게는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자신을 변화시키는 인간만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저부터 바꾸겠다. 네,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벌어진 국정 난맥상을 방치하기엔 국내외 상황이 너무나 엄혹합니다. 이제라도 대통령 리더십을 제대로 세워야 합니다.
네,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네, 일본으로 달려간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토론회를 했고 또 자세하게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이 토론회 내용은 OMYTV 등을 통해서 다시 볼 수 있는 거죠? 예, 네. 다시 볼 수 있고요. 저희가 준비하면서 이렇게 많은 호응이 있을 줄 몰랐어요. 그냥 가볍게 이제 일단 당선 1년이기 때문에 뭔가 이상하게 리더십과 관련된 얘기가 많이 안 나오고 있어서 네. 근데 이제 보니까 그런 건 있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리더십이냐, 리더십 자체도 없는데 네. 무슨 리더십을 얘기하냐 이런 여론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초기에 제가 이제 다시 2시간짜리를 다시 다 들었거든요. 사실 아까 오기 전에. 근데 이 채팅을 딱 보니까 초기 채팅창이 윤석열 대통령 뭐 윤석열이 무슨 리더십이냐 리더십이라고 부르기도 뭐 그렇다. 리더십이 없는데 네. 왜 리더십이냐 뭐 이런 건데 저희 취지는 그랬어요. 이게 리더십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뭔가 어떤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 그럼 리더가 가지고 있는 스타일과 어떤 관계 지향성을 총합으로 보는 게 리더십인데 윤석열도 어찌 됐든 그게 좋은 리더십이든 나쁜 리더십이든 그게 변혁적이든 보수적이든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저희는 네. 봤고 그것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짚어놓고 가는 것이 결국은 향후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적이든 어떤 평가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근데 돌아보면 사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리더십적 차원에서 관점으로 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리고 그런 이야기 자체가 사실 옛날보다 덜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오늘 OMYTV 같은 경우는 한 동시에 한 2천 명 정도가 접속해서 보고 있고 실제 지금 오늘 아까 들어오면서 보니까 한 벌써 조회수가 한 2만 네. 2만 조회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상당히 좀 뜨겁다. 여러 가지로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의 행태가 워낙 기괴하다 보니까 워낙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오지 않은 그러니까 뭐 우리 김홍국 교수님 선배님 어떤 그 공부해오신 그 안에서 과연 윤석열이라는 리더십을 규정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저는 궁금해요. 규정을 할 수 있죠. 규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리더십은 네. 나쁜 리더십도 있고 좋은 리더십도 네.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리더십 하면 좋은 리더가 보여주는 그런 품성들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뭐 프랭클린 루스벨트 네. 대통령이라든가 링컨이라든가 프랑스의 뭐 미테랑 대통령, 아프리카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 또 우리나라에서도 뭐 좋은 김구 리더십, 뭐 또 김대중 리더십, 세종 리더십 이런 네. 얘기를 하죠. 그런데 되게 나쁜 리더십을 발휘한 분들은 비참한 종말을 갖습니다. 연산군도 마찬가지죠. 네. 그리고 히틀러라든가 또는 폭군 네로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리더십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뭐 사악하거나 또는 뭐 폭군적 리더십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대신에 그런 리더를 분류는 분명히 할 수 있거든요. 막스 베버 독일의 사회학자죠. 세 가지를 얘기하죠. 열정이 있어야 되고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가 균형감각입니다. 리더는 자기가 원하는 일을 막 하고 싶어요. 칼을 휘두르고 싶죠. 얼마나 큰 권력이 있습니까? 네. 그럴 때 절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바로 고대 플라톤, 철학자인 플라톤이 이제 철인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회를 지도하는 지도자를 이제 플라톤은 철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때도 네 가지 요소입니다. 그게 지혜, 용기, 정의하고 마지막이 절제가 들어갑니다. 지도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권력이 있고 칼이 있더라도 네. 절제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용인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현대사회에 들어와서는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많은 지도자들이 예를 들어서 나폴레옹이라든가 알렉산더 뭐 가자 앞으로 하고 엄청난 그런 힘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카리스마죠. 결단력이고 추진력인데 현대사회에 들어와서는 이제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가장 중요해진 게 권한 위임입니다. 영어로는 임파워먼트라고 그러죠. 네. 내가 가진 권력을 다른 사람에게 본인이 이제 장관이면 차관이라든가 국장이라든가 다양한 일하는 사람들에게 권한을 줌으로써 전체 조직이 돌아가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해진 게 의사소통입니다. 과거에는 의사소통이 필요 없었죠. 옛날에는 왕이 연산군이 무엄하다 한마디 하면 전부 엎드려서 폐하 통촉하시옵소서 그랬죠. 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윗사람이 그냥 얘기한다고 일방적으로 내려가나요? 이게 아까 얘기한 갑질이 되는 거죠. 잘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얘기와 대화 설득의 과정을 통해서 뭐 함께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리더십이 된 거죠. 이게 현대사회 리더십이거든요. 그런데 그 리더십의 형태에서 갑자기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은 검찰이라는 조직 속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청하고 그 사람 네. 의견을 존중하는 훈련이 사실은 안 돼 있다고 보지만
이제 정치인이고 국가 지도자한테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이 많은 민주주의의 시스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고요. 또 정부 내에서도 수많은 관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토론회도 얘기했지만 지금 관료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과거 정부의 장차관 뭐 전부 다 지금 고발하고 네. 뭐 이런 상황 되니까 공무원들이 지금 이랬다가 나중에 다음 정부에서 혹시라도 그리고 또 이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지금 수백만 명의 관료들 그리고 700조 원이 넘는 국가 예산이 정상적으로 창의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국가 경쟁력이 점점 더 내려가고 있는 거고 요즘 각종 국가 지표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래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사실 많이 늦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을 돌린다고 해도 이미 1년이 지나버려서 입법을 네. 하고 할 수 있는 기간이 많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민주적이고 배정적인 리더십으로 돌아온다면 그리고 야당과 대화하고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일을 한다면 아직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과거에는 대통령 초기에 했다면 90점, 100점 맞을 걸 지금은 이제 70점, 60점 맞을 거예요. 그거라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빠르게 정말로 야당과도 소통하고 국민과도 소통하고 이런 소통의 리더십으로 와야 된다. 또 나쁜 리더십도 어떤 때는 방향을 잘만 돌리면 성공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냥 무조건 아니다라고 하기에는 우리 상황이 너무 절박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이 글을 올려주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김원국 이사장님, 또 네. 김현성 대표님도 윤석열의 리더십을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해주셨는데 한마디로 윤석열의 리더십은 뭐다라는 것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종이가 있잖아요. 아. 한번 써주시고요. 그동안에 제가 글을 올려주신 분들의 의견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털프가이님은 아는 건 없고 말만 많고 독단과 독선의 리더십이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을 평가해 주셨습니다. 아는 건 없고 말만 많고 독단과 독선의 리더십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모은이 TV니 모은이님은 부끄러운 리더십이다. 천공한테 그리고 건희한테 끌려가는 리더십이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네, 두 분 다 쓰셨습니까? 네. 네. 그러면 먼저 우리 김원국 이사장님. 올려주시고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한 30초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미 설명 다 하셨으니까. 네, 짧게 네.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반 리더십이다라고 네. 얘기하는데요. 리더가 갖춰야 될 여러 가지 덕목들이 있습니다. 비전을 가져야 되고요. 또 의사소통하고 또 더불어서 권한을 유임해야 되고요. 또 입법을 해야만 현대사의 대통령은 일을 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통합을 또 추구해야 되고요. 네. 여러 가지 리더십의 요소들이 있는데 지금 사실은 거의 대부분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 나왔던 뭐 오만하고 독단적이고 얘기를 나오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투표해서 뽑은 우리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빠르게 이 반 리더십에서 정상의 정 리더십으로 돌아와야 된다. 지금은 리더십이 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고 또 추구하는 방향과는 정말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비전이 없잖아요. 지난 1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비전이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 정보화 사회, 네. 인공위성은 하늘로 올라가고 AI, 인공지능 있고 ChatGPT 새로운 흐름들이 계속 나오는데 거기에 따라가기보다는 과거 지향적인 노조는 함께 대화하고 설득하면서 사회를 만들어가야 되는 곳인데 노조는 폭력 집단으로 지금 범죄 집단처럼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네. 과거 볼 수 없었던 그런 양상들인데 저는 이것들이 바로 반 리더십의 표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빠르게 반 리더십에서 정 리더십으로 정상적인 리더십으로 좀 회귀해 주기를 다시 한번 간절하게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그 가능성 높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좀 기대를 가지고 네, 네, 제대로 몇 안 되는 기대를 해야죠. 네,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더 이상 쪽팔리지 않게 말이죠. 네, 네. 네. 그리고 김현성 대표께서 또 말씀을 해주실 텐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을 평가해 주시는 글을 좀 올려주시면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현성 대표님 말씀 듣겠습니다. 저는 이제 민맹이라고 썼는데요. 과거에 이제 컴퓨터를 모르면 이제 컴맹이라고 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을 모르는 리더십이다. 민맹의 리더십이다라는 거고요. 뭐 이미 뭐 일본과의 어떤 강제징용과 관련된 제3자 면제 관련한 것도 사실 국민의 의견하고는 전혀 다르게 돌아가고 네. 있거든요. 이제 갤럽에서 최근에 여론조사하는 걸 보면 일본의 사죄에 만족하느냐 지금 일본이 지금 반성하고 사죄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국민이 10%도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재산자 변제 방식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그런 뭐 동의하는 분들이 3, 40%도 안 돼요. 마찬가지로 지금 69시간 노조 어떤 69시간 어떤 일주일 일하는 기간 시간 관련해서도 이것도 국민들이 역행하는 거예요. 국민들은 지금 정말로 좀 주 4일 근무를 하냐 뭐 재택근무를 하냐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정말로 어떻게 보면 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죠. 네. 어? 지금 뭐 더 좀 뭐 더 앞서가는 얘기를 해도 지금 따라갈까 말까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몸은 굉장히 지금 뭐 몸과 머리는 굉장히 커졌는데 자꾸 옛날 초등학생, 중학생 교복 입으려고 그래요. 맞지도 않는 옷을 입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돌아서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한 2주 전부터 한번 윤석열 정부 꺾였다. 그러니까 과거 12월에 노조 탄압, 네. 일종의 노조 해체, 뭐 노조와의 갈등, 어떤 노조와의 전면전 이런 것 때문에 상장이 조금 뭐 3대 개혁 하면서 정리된 것 같이 보였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노조는 해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헌법적 권리예요. 그럼요. 이렇게 이게 이 윤석열의 똘마니 같은 장해찬 씨 같은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뭐 자기 공약으로 내세운 거잖아요. 해체시키겠다고. 이건 정말로 너무 모르는 사람들 얘기예요. 이 노조를 만들고 교섭하고 집단적으로 협상하고 이건 헌법적 권리예요. 그러면 이건 탄핵사인 거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 노조가 무슨 뭐 해를 끼치는 데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노조가 가져왔던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진적인 어떤 것도 있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노조의 어떤 요구사항들이 ILO나 국제법적으로 맞지 않는 것도 많아요,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찌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진전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국제사회의 어떤 룰과 아니 글로벌 기준이 그거예요. 다른 데 물어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꾸. 자꾸 이 글로벌 기준을 무슨 글로벌, 예를 들면 IBM이나 뭐 이런 어떤 글로벌 기업의 담당자들한테 묻지 네. 마시고 실제 우리가 노동 문제에 있어서 글로벌 기준을 지키고 있냐. 그렇게 물어보세요, 한번. 정작 지켜야 될 건 지키지 않고 정작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건 지키려고 그러고 참 답답하네요. 네, 자, 정말 답답하죠. 네, 말씀하시는 동안 저도 좀 써봤습니다. 네. 윤석열의 리더십은 확증 편향의 리더십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신념과 맞아떨어지는 정보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신념과 좀 다른 것들은 아예 그냥 무시해버리는 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일방적이고 불통의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번에 제3자 변제 방식과 관련해서도 국민의 저항이 얼마나 그렇게 거세고 뭐 시간이 흐를수록 더 높아지고 있습니까? 분노의 수치가 말이죠.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전혀 개의치 않고 뭐 자기는 결단을 내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국민이 생각하는 것과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이 오르면 그게 옳다라고 보고 아무런 소리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리더의 역대 대통령의 리더십 오늘 토론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적극적이고 긍정형인 리더십이 있고 적극적이면서 부정형의 리더십, 소극적이면서 긍정형, 또 소극적이면서 부정형의 리더십이 있는데 차라리 좀 잘 모르면 말이죠. 소극적으로 있으면서 긍정적이라도 그렇죠. 했으면 좋겠는데 네, 네. 지나치게 적극적이고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최악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제임스 네. 바버라고 하는 대통령학을 전공한 학자가 네. 내놓은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가지게 되는 리더십의 유형이 있는데 이렇게 네 가지로 이제 분류를 네. 한 거죠. 소극적이고 사실은 일 하기 싫어하고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뭐 그런 경우도 네. 들을 수도 있겠고요. 또 과거에 뭐 소극적이었던 그 고난대행 30마타치면 뭐 최규하 씨라든가 네, 네. 이런 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전두환이라든가 박정희 이런 분들은 적극적이면서 네. 부정적인 형으로 네, 이제 분류가 네. 됩니다. 대신에 적극적인 분들은 뭔가 이제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흐름들은 있는데 민주사회의 기본 시스템하고는 좀 다른 거죠. 네. 적극적이면서도 긍정적인 유형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 같은 스타일이죠. 일에 있어서는 솔선수범하고 적극 나서면서도 또 국가사회 미래를 개척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 루스벨트 네. 대통령이라든가 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렇죠. 적극형이면서 긍정적인 형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대신에 이제 지도자들이 아까 얘기했던 또 다른 그런 요소들. 정말 균형 감각을 갖춰야 되고 절제해야 된다.
그리고 책임감과 책임 의식이 있어야 된다. 인도의 총리 네루가 했던 말, 지도자 리더십, 지도자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정치다. 네. 다시 말해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사회적 양극화, 경제적 양극화 때문에 전 세계의 어려운 분들은 정말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부는 점점 가지고 있는 5%, 10%가 사회 전체 70, 80%를 지금 가져가지 않습니까? 네. 없는 분들은 연탄 한 장이 없어서 또 라면 하나 살 돈이 없어서 지금 자살도 하고 막 이런 네.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회적인 총량의 여러 가지 복지 시스템 만들고 또 경제도 같이 굴러가게 만들어야 되고 그것이 대기업만이 아니고 중소기업, 소기업들이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지금 이 시대에 걸맞는 리더십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넘어서서 부정적으로 매사를 바라보고 대신에 그것을 자신의 그런 확증 편향 얘기하셨는데요. 네.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지도자는 철저하게 그런 균형 감각을 찾아야 되고요. 특히 지금 21세기의 지도자는 관료주의 시스템이 워낙 강합니다. 아하. 관료들이 일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관료들 어려운 점들, 뭐 승진이라든가 굉장히 어려운 점들 많지 않습니까? 그랬을 네. 때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을 던져서 헌신하고 일하게 만들어주는 성취 동기를 부여하고 잘하는 분들에게는 더 많은 보상을 해주고 못하는 분들 있습니다. 원래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다시 한번 재교육도 받고 또 시스템 속에서 자기가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여건들을 만들어주고요.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이 관료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그 유능했던 관료 시스템이 지금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국가사회 전체적으로 곳곳을 다 살펴보고 그리고 특히 이 법치주의라는 것들을 너무 편의적으로 해석을 해요. 과거에 한비자의 법가 시스템이 있죠. 전국시대에. 네. 법이 사실상 이 국가사회에서 법치주의를 통해서 어떤 질서와 규율을 잡는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좋은 의도인데 이것이 법 만능으로 가서는 안 된다. 지금도 정치적인 모든 사안들 고소고발로 다 이 법정으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계속 검찰에 고발하고요. 그런데 초기에 법가에서 그 유명했던 상황이라는 인물 기억하실 겁니다. 아주 가혹하고 혹독한 그런 걸로 사회의 규율을 잡았는데 결국은 이것에 대한 원성이 커지고 그 진나라의 그 시스템이 깨지면서 본인도 결국은 나중에 몸이 찢겨 죽이는 형벌을 당합니다. 네. 법령 만능주의, 법 만능주의가 아니라 이것을 해결하고 조정하고 협상하고 성과를 내는 정말로 제대로 된 민주주의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된다. 지금 굉장히 우려되는 점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네. 그 지점에서 제가 오늘 그 패널로 참석했던 성한용 정치부 대기자님이 되게 저는 날카로운 지적인 것 같아요. 몇 가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뭐 공명심, 뭐 검찰주의자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좀 기존에 해왔던 얘기의 연장선이고 네. 이 지점이 되게 이제 저는 좀 인상 깊게 봤는데 정치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정치를 싫어한다. 어허. 그런데 이제 그 사례로 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했던 말을 몇 가지 가지고 오셨는데 이런 말이에요. 이 과거 정부가 부동산 문제, 환경 문제를 어떤 정치와 이념의 문제로 인식을 했습니다. 뭐 이런 식의 워딩이라든가 네. 정말 국민을 위한 이런 시스템이 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고 여기에 이념, 정치, 선거 이런 것들이 개재되어 가지고는 정말 국민을 복되게 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체적인 맥락, 뉘앙스로 보면 이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뭔가 정치라는 말 자체가 우리 정치적이다라고 네. 했을 때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인식하듯이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정치적이라고 하는 말, 정치나 이념이라는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뭔가 자기 스스로 뭔가 이게 있어요. 경험상으로 그런 건지 암튼. 근데 이제 그 대기자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반정치주의자다. 근데 이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네. 대통령이야말로 가장 정치적인 자리거든요. 정치를 부정하는 정치인의 자리. 이게 뭐 우리 성한용 대기자는 형형 모순이라. 존재 자체는 정치적인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워요. 그렇게 된 게 좋은 나라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모든 게 법원으로 가고, 모든 게 뭐 대법원 가고, 이런 게. 그러려면 국회를 왜 만들어서 국회의원을 뽑아서 입법부를 만드냐는 거죠. 뭔가 어떤 법으로서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삼권분립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각하게 윤석열 대통령 고민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최고 법보다 더 높은 수준의 어떤 해결 방식이잖아요. 법으로 해결하는 게 하수죠. 이게 모든 걸 지금 사법화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행정도 사법화되고 정치 국회도 다 뭐 무슨 좀만 하면 뭐 다 고소하고 고발하는 거예요. 다. 그런데 네. 그러면 왜 그 이런 입법부가 필요하고 정치를 하는 여야가 필요하고 뭐 원내대표를 통해 갖고 뭔가 협상이 필요하고 좀 진짜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여당의 어떤 지도부도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이번에 여당의 어떤 그 뭔가 지도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개입을 했어요 본인이? 어? 좀 완전히 그러니까. 여당 이거 뭐 내 마음대로 하고 그냥 내 뜻대로 하는 그냥 옛날에 어떤 당과 어떤 정화대가 일치되는 일종의 그 입법 권력을 무력화시켜 버리는 거죠. 형유화시켜 버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법부도 마찬가지고. 이제 저는 진짜 엄청난 농단? 헌법 농단? 국정 농단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말인 것 같아요. 헌법을 농단하고 있다, 지금. 본인 스스로가 헌법을 가장, 그러니까 이건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이 사람이 법률가나 이 사람이 법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면, 아, 그래, 몰랐으니까. 그래, 몰랐으니까 또 이렇게 될 게. 근데 이분은 법을 공부해서 사법시험을 패스해갖고 이 법적 체계 안에서 살아왔던 사람인데, 그걸 인지하고 이 사람이 아예 그냥 이 문제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더 나쁜 거죠, 사실. 네. 이게 왜 그렇게 됐냐. 반정치주의자가 되고 정치에 대해서 왜 이렇게 혐오하게 됐냐. 생각해보면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중수부에 있는 검사들은 사실은 정치인에 대해서 고소고발 들어오고 정치인의 과거 경찰에서 채집됐던 수많은 그런 정치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거의 아마 의원 등 절반 정도 이상은 뭐 각종 비리라든가 또 개인적인 그런 문제점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캐비넷에 있어요? 그렇죠. 더 킹에 다, 보면 나오잖아요. 다 보고 있으면요. 네. 정치인들은 다 범죄 혐의자고 아, 이재명 대표를 왜 그렇게 보겠어요? 그 무수한 고소 고발과 이런 것들 이루어지고 또 많은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여권 내 정치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범죄 혐의자로 보는 그런 검사들의 시각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로 문제를 푼다는 거 우리 국민들이 사실은 정치에 대한 인식이 안 좋잖아요. 정치인들은 맨날 싸움만 하고 양측의 뭐 이념적 논쟁만 네.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정치는 그게 아니거든요. 사회의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것을 최상위에서 조정하고 그렇죠. 사회의 재화와 각종 인력 조직을 최상위의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분배해서 국가사회가 굴러가는 게 그렇죠. 하는 게 정치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이것을 의회에서 만나고 또 다양한 이 공론의 장에서 만나서 해결하는 것이 정치인데 이 정치를 정치인들은 비리만 있는 그런 그 집단 또는 세력으로 이제 인식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정치에 대해서 반정치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데 실제는 굉장히 잘못된 표피적인 그리고 일부의 그 모습만 보고 형성이 된 네. 이 흐름들이 저는 계속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네. 우려를 합니다. 네, 우리의 헌법을 농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을 농단하고 있고요. 우리의 역사를 농단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 꽤 오랜 시간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듣는 동안에 또 여러 글들이 올라와서 간단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털프가이님 또 올려주셨네요. 막가파 리더십이라고 올려주셨고요. 아트테라님 무대뽀 총독윤이라고 네, 글을 써주셨습니다. 뿜뿜 루시아님 윤석열의 행태는 인륜을 저버리고 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뭐 모은이, 탄핵에 대한 얘기도 많네요. 모은이 팀 네. 술통 리더십이라고 네, 자 선호장님 손바닥에 왕자 쓰고 다녔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뭘 알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글을 올려주셨네요. 네. 그러니 대통령 자격 전무합니다. 희망이 없어요. 뭐, 사랑 이님, 이사랑님인가 봐요. 탄핵이 답이다. 네. 이런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오늘 일본을 방문했고요. 1박 2일 일정이니까 내일을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자,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에 뭐 지금이야 일본에 있으니까 일본으로부터 얼마나 환대를 받고 있겠습니까? 오므라이스도 먹는다고 했는데 아마 돈가스. 지금 이 시각이면 네, 뭐 돈가스든지 오므라이스든지 먹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뭐 환대는 다 받았는데 내일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걱정이나 할까요? 네.
걱정하기보다는 역사적인 그런 성과를 냈다라고 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돌아오겠군요. 뿜뿜하고 올 수도 있어요. 네. 물론 여러 가지 뭐 국민들의 반대하는 의견들 또 뭐 여론조사라든가 아마 뭔가 돌려서 그런 부분을 보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역사적인 성과를 내겠다. 그리고 그동안의 한일 관계가 교착돼 와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길을 열었다라고 아마 생각을 할 텐데요. 저는 그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정확한 현실인식 판단이 필요하고요. 또 우리 국민들이 이런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거는 다른 나라의 모든 관계, 외교 관계와 완전히 다른 네. 또 다른 차원의 얘기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은 아마 다르게 생각하실 거고요. 또 본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 나올 거고 또 유안부 할머니들뿐만 아니라 강제 징용의 피의자들 분들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텐데요.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의 이 분출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는 서로 갈라져서 끝까지 만나지 못하면 국가적인 파탄이 되기 때문에 대단히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대외 관계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때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그 당시 초기에 나토에서 초대를 받았을 네. 때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사람 그 기자들하고 있으면서 아, 그래 가서 사귀고 오지 정상들 좀 사귀고 오지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갔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냥 아, 참 맑고 낙천적인 분이구나 긍정적인 분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위험한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한 게 이번에 이제 일본을 가겠다는 생각했던 거 그리고 뭐 미국도 그냥 4월에 뭐 가시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5월에 G7도 초대받는 거 이게 저는. 그 과거의 대통령 시절에는 해외를 나가면 득점 포인트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답안지 그들이 내는 답을 잘 적어갖고 가면 아이고 예쁘다 오늘 몇 점 맞았는데 얼마 줄게 뭐 좀 가져가 이게 그 대한민국의 위상이 그렇게 낮았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지원받는 나라였던 거잖아요. 원조를 받는 나라였던 네.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기특한 거죠. 아, 민주주의 잘 하고 있고, 어, 그래, 대통령 뭐 직선대로 뽑고 있어. 아, 그리고 시장 경제 이렇게 해서 잘 하고, 어이구, 벌써 이렇게 대기업도 키워서. 이런 식의 뿜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조금만 잘하면. 그런데 저는 어느 순간부터 대한민국의 위상이 바뀌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해외를 갈 때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청구서를 주는 거예요. 아, 너도 이제 좀 G7 뭐 같이 회의한다며. 너도 이거 좀 갖다 내. 지난번 그 바이든 사건이 그래서 난 거잖아요. 그 뭐 분담금 하는 회의 하는 과정에서 있는 거잖아요. 네. 이제 가면 갈수록 돈 달라는 소리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예를 들면 이번에 바이든한테 가서 예를 들면 뭔가 IRA든 뭐 이렇게 뭐 칩스든 뭔가 우리가 받아 올려면 지금 벌써부터 대기업들 몇십조 지금 미국의 실제 백악관의 대변인이 그렇게 했어요. 한국이 대한민국이 미국에게 수십조를 투자했기 때문에 불러준다. 국빈 방문이다. 실제 돈으로 산 거예요. 미국 방문은. 그래서 저는 사실 첩첩산중이다. 이번에 일본에 와서 득점을 할 거 별로 없다. 보여줄 거 별로 없다. 다만 또 미국 가서도 뭔가 득점할 거리가 없어요. 받아올 게 없거든요. 늘 주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준 게 20조 몇십조면 받아올 건 몇 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얘들한테 받아올 건. 그러면 이제 판판이 깨지는 거죠. 저는 이제 외국에 나갈 때마다 판판이 깨지고 올 거다. 그래서 저는 이제 5월까지의 윤석열 정부의 이 하락이 계속해졌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국민의 기대를 못 미치니까. 이 외교적 사안은요. 저는 이제 큰 그림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렇게 굴욕 외교를 하면서 우리가 일본 외교력은 세계적인 외교력이거든요. 국제사회 무대에서 일본의 외교관이라든가 각국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네. 큰데요. 그 일본에게 이번에 우리가 이제 피해자이면서도 무릎을 꿇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미국이 있는 거죠. 그렇죠? 미국이 계속해서 네. 일본의 협력이 필요하고 일본의 협력을 통해서 한미일 공조전선을 만들어서 결국은 중국, 러시아와 대척점을 만들고 미중 갈등을 대체해 나가는 데서 미국에 이제 큰 전략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종속 변수로 이제 일본이 있는 거고요. 우리는 이제 일본의 종속 변수.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국제적으로 외교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유럽이라든가 또는 중국, 러시아에도 우리가 어떤 지렛대, 레버리지를 가지고 우리가 활용하면서 그 상황에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소위 말하는 미일, 한으로 이어지는 우리는 그중에 가장 종속이 되는데 이 변수가 됐을 때는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하면 중국 정부 듣겠습니까? 러시아 정부, 푸틴 정부 맞아요. 듣겠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는 지금 아주 뭐 모든 게 단절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국제적인 큰 외교적 지형도에 의해서 한국은 소위 말하는 미국이 주창하고 있는
또 미국, 일본, 한국, 호주, 인도까지 이어지는 큰 벨트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그 라인에서 우리는 가장 하위 종속 변수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랬을 때 앞으로 대한민국 외교력이 어떤 상황에서 돌파하고 우리가 결국은 남은 거는 지금 한국의 경제력으로 봤을 때는 북한과 북방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새로운 우리 경제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거지 미국과의 경제적 관계에서는 일정하게 우리가 더 이상 획득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네. 이제 관계 잘하면 되는 거예요. 미국은 우리의 우방이고 동맹이니까 잘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완전히 종속되는 하위 변수가 됐을 때 한국 외교는 그 초라해진 이상 그리고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 얘기했을 때 듣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균형자가 되고 어떤 때는 미국에 대해서도 할 말하고 중국 러시아도 할 말하고 하면서 이들을 잘 이어주는 역할이야 우리 외교가 사는데 이번 사안은 한국 외교가 축소 지향으로 쪼그라들어서 결국 전체 중에서 최하위 종속 변수가 돼서 앞으로 우리 외교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네. 측면에서 큰 그림으로 본다면 한국 외교의 대추락이다라고 네.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 외교의 추락이 가지고 오는 결정적인 이제 나라의 어떻게 보면 나라도 격이 있다라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나라의 자존감이 있는 거죠. 사실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은 그걸 이용하셨어요. 예를 들면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 결국은 일방적으로 미국은 사실 일본 편을 많이 드는 편이에요. 전반적으로 보면. 그랬을 때 김대중 대통령은 이 과거사 문제를 적절하게 활용했어요. 우리가 이런 상황이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 그리고 일본의 무장화. 이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반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니셔티브가 있어요. 적어도. 국제사회에서. 그럼요. 그래. 네. 한국 그런 말 하네. 그럴 수 있는 할 말 하네. 하는 그게 있는데 우리 무기, 우리가 어떻게든 협상해야 될 협상력의 카드들. 우리가 미국한테 가서 이제 예를 들면 4월 달에 미국 갈 거 아닙니까? 바이든한테. 가면 이제 저는 이제 일본하고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결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각 권역별로 뭔가 똘마니들이 필요한 거예요. 일본을 똘마니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자꾸. 왜냐하면 둘을 관리하는 것보다는 일본만 관리하는 게 편하니까. 일본의 편을 들어주면서 일본한테 어떤 그 중간 보스 역할을 맡기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근데 우리는 그걸 계속해서 거부해왔는데 이 하루아침에 일본의 똘마니가 되게 생겼어요, 지금. 네. 그러면 진짜 우리 김원국 이사장님 말씀처럼 어떤 나라가 우리하고 직접 협상을 하겠습니까? 일본하고 협상을 하든가 미국한테 협상을 해서 대한민국은 이 사람들이 이거 하면 돼. 대한민국은 뭐 자존심도 없어, 배알도 없어.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래서 진짜 마지막 저도 이제 그 희망론자 중에 하나인데 미국 가셔서 정말로 이 중간자적인 자리에서 할 말하고 오시라. 할 말하고, 아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거 다 줬는데 이것까지 뭐 IRA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런 식의 예를 들면 그렇게라도 해서 얻어와라. 진짜로. 네. 저는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로. 만약에 가서 이 상황에 대해서 미국한테 가서 정말로 아무것도 얻어보지 못하면 진짜 저는 진짜 미래가 없다. 한국이. 최근에 미국 그럼 보시면요.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에서 외교위원회만 평생한 외교의 최고수입니다. 맞아요. 지금도 한국 최우선 동맹이라고 하면서도 있잖아요. 우리 기업들 지금 얼마나 압박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반도체 관련해서 미국에서 그럼요. 보여주고 있는 미중 갈등에서 다른 나라들을 압박하면서 이익을 얻어내는 그 바이든 대통령 모습 보지 않습니까? 외교에 있어서는 최고수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국무부. 일본도 마찬가지죠. 제가 과거에 뉴욕에 있을 때요. 우리나라는 언론사 기자 한 군데 다 있잖아요. 네. 한 명이 이 뉴욕과 이 전역을 커버하잖아요. 미국은 뉴욕에 1,000명 이상 저널리스트들과 로비스트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곳곳에서 일본을 알리는 그런 로비와 맞아요. 또 도요타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같이 하면서 있잖아요. 갖고 있는 엄청난 그러니까 정부의 그런 공식 외교력 플러스 이 일본의 맞아요. 민간 기업들의 외교력이 엄청납니다. 있죠. 사실은 미국 분들은 우리 친한파보다는 친일파들이 소위 일본이 그렇게 만든 거죠. 엄청난 투자를 해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일본에 대해서 무차별하게 굴욕했을 때 미국 입장에서는 너무나 손쉽게 된 거죠. 그렇죠. 이미 파는 다 끝나 있는 그렇죠. 거죠. 우리가 요구한다고 듣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김현승 대표님이 가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미 그거는 끝났다. 이제는 우리가 그렇다면 일본과의 관계에서 더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제 오늘 정상회담을 통해서 사실상
그 길들을 봉쇄하고 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런 우려를 하는 거죠. 네. 이미 뭐 내줄 것은 다 내줘버린 상태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어제 요미우리 인터뷰에서 나왔고 오늘 또 한일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구상권은 상정하지 않고 있다. 네. 일본 전범기업에 일단 배상을 우리가 하고 나서 구상권을 청구할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뭐 더 이상 변화 가능성은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과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우리 국민에 대해서 한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세력이다. 뭐 이렇게 비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뭐 변화 가능성을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일단 지난 주말에 서울시청 광장에서 범국민 대회가 열렸고 네. 이번 주 토요일 18일에도 강제동원 해법을 강행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대회가 열립니다. 일본의 사죄, 배상을 촉구하는 그런 또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함께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전혀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든지 더 이상 나아가지 않도록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대한 이야기 뭐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고요. 오늘 저희가 또 이야기를 해야 할 주제들이 여러 건 좀 남아 있습니다. 일단 전두환 씨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리더십에 대해서 앞서 김홍구 이사장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 오늘 뭐 전두환 씨 또 그리고 전재용 씨 또 전우원 씨 이야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전두환 씨의 손자잖아요. 손자죠. 전재용 씨의 네. 둘째 아들, 전우원 씨가 계속해서 네. 전두환 씨 일가의 비자금 등 범죄 의혹에 대해서 고발하는 그런 폭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네. 뭐 상당히 많은 그 언론사들과 직접 인터뷰를 해서 또 새로운 사실들을 밝혔는데 일단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연치 않게 제가 요즘에 새벽에 잠이 없어갖고 네. 한 서너 시에 깨요. 뭐 어떻게 좀 일단 깨고 나면 옛날에는 또 자주 바로 잤어요 또. 근데 요즘에는 4시에 깨면 잠이 안 와요. 갖고 나이 들어서 그래요.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근데 유튜브를 틀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전우용 씨, 전우원 씨가 라이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유튜브를 켜고 구독자는 많지 않아요. 한 3만 7천 뭐 예수 그리스도 뭐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 그 라이브를 직관한 거예요? 네. 갖고 이제 너무 신기해갖고 하얀 침대 앞에서 그냥 유튜브 켜놓고 주저리주저리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그냥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뭐 댓글도 읽으면서. 근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아 약간 좀 아프시구나. 이제 본인 스스로가 마약을 했다라고도 밝혔어요. 마약을 했다. 우울증도 알았다고 하고. 전재용 씨가 아픈 아이다라고 네네. 했지만 근데 이제 주목할 건 뭐냐면 이제 그가 얘기하는 무슨 뭐 우리가 산 아파트 주소. 실제로 막 공개를 해요. 네. 여기다가 그런 거 그리고 뭐 전재국이라고 작은 아버지인가요? 작은 아버지죠. 근데 전재국 씨가 하는 와이너리 이거 주소. 전재국 씨가 큰 아버지고 전재만 씨가. 네. 네. 그래서 아무튼 셋째 아들이죠. 재국 씨가 하는 와이너리. 재만 씨. 재만 씨가 하는 거예요. 재만 씨가 하는 와이너리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는 정확한 거예요. 정보 네. 자체가. 맞아요. 그리고 뭐 무슨 뭐 군에서 했던 장교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근데 실제 그 장교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국방부가 네. 뭐 사실 확인에 들어갔대요. 네. 오늘.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아프다는 걸로 그냥 끝낼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일단은 어느 정도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대체로 팩트 자체에 대해서는 좀, 왜냐면 이분이 제공하는 뭐, 예를 들어서 연희동 그 지하에 뭐 스크린 골프 스크린이 있다라고 네. 해서 사진 동영상을 제공했는데 그 이순자 여사가 실제 골프 치고 있는 모습을 네. 또 공개하고 몇 년 전에 사진 그리고 전두환 네. 살아계실 때 본인들 이렇게 했던 뭐 같이 자고 있는 이런 모습들 공개하는 거 보면 일단 사실 관계 자체에 대한 의심보다는 일단 빨리 사법 당국에서 좀 나서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CCTV를 가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전재용 씨도 아들의 문제긴 하지만 이 부분을 그냥 아픈 아이에 그냥 그런 걸로 묻으려고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매일 하고 있더라고요. 매일 그런 시간에 방송을 켜고 그냥 하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얘기가 사실에 입각하다라는 걸 하기 위해서 막 상당히 구체적 팩트들을 이렇게 얘기를 네. 해요. 예. 그리고 실제 이순자 여사랑 나누었던 무슨 카톡 뭐 이런 걸 해서 또 이렇게 보여주고 아무튼 그냥 해프닝으로 넘기기에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뭐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어떤 하나의 문제를 조금 뭔가 해소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저는 사필귀정 바로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감추고 감추고 본인이 저질렀던 수많은 범죄와 국민에게 했던 수많은 거짓말 29만 원밖에 없다고 했지만 집에 스크린 골프장을 만들어 놓고 호텔에서 사실 뭐 전두환 씨가 살아서 뭐 각종 양주를 놓고 지인들과 수많은 얘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들에게는 29만 원밖에 없다면서 수많은 거짓말을 했고 자신이 했던 발포 책임자로서 책임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까지도 이걸 털어놓지 않고 갔지 않습니까? 그러나 1980년에 그 수많은 우리 국민에게 총뿌리를 들이대고 기관총까지 헬기까지 해서 사격을 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삼청교육들을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 국민들에게 차마 할 수 없는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악마 같은 행위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췄죠. 그리고 가족들끼리는 그래도 똘똘 뭉쳐서 감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가족 중에 그래도 양심이 있는 손자가 당시 상황 사진들이 다 있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다면 그동안에 있었던 숨겨왔던 그 악마적 생활들 그리고 거짓말들 또 국민에게 기만했던 얘기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속속들이 밝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아무리 감추고 싶은 범죄와 악행들도 결국은 때가 지나면 스스로의 균열에 의해서 그리고 양심이 있고 견디지 못한 그 손자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중에 잘못된 것들 또 범법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밝혀져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당사자들 이순자 씨나 이런 분들 고백을 해야죠. 고백하고 국민들께 용서를 구해야죠. 언제까지 이렇게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이고 자신들이 저질렀던 그 끔찍한 악행들을 감추고 가겠습니까? 저는 사필귀정이라는 사자성어가 바로 그대로 떠올랐습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진실은 내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터져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전시일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그 전우원 씨가 연합뉴스와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또 증언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이 전우원 씨가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저 하나한테만 자신에게만은 해도 몇십억 원의 자산이 흘러 들어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무조건 더 많다고 보면 되고 이 전우원 씨가 미국에서 학교를 나오고 직장 생활을 했는데 어디서 나왔는지 모를 1년에 몇 억씩 하던 자금들 때문에 자기가 학교를 다닐 수 있었다. 이 학비와 교육비로 들어간 돈만 최소 10억 원. 근데 깨끗한 돈은 아니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다만 저는 이제 이런 상황이 조금 이제 지금 현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서 어떤 하나의 정치적 그 과오를 덮기 위해서 또 이 부분이 좀 부풀려질 수도 있다. 그리고 지나치게 신변 잡기적인 관심들. 그러니까 이제 어찌됐든 그 새 어머니가 탤런트 출신인 거 아닙니까? 박상아 씨요. 네, 탤런트 출신이라는 것들이란가. 그리고 지금 두 딸, 그러니까 일종의 동생, 여동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배다른 여동생들 두 명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개인 속 관심이 더 갈 수 있는 거죠. 되게 어떤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이 부분이 좀 더 정치적으로 소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조심스럽게 들어서 좀 더 어떻게 보면 그 좀 더 어떤 CCBB를 가릴 수 있는 국가적인 어떤 뭐 개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새로운 증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그냥 증언으로 더 이상 묻혀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국방부도 현역 군인이에요. 두 명에 대해서 내사의 전 단계인 사실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고요. 특히 추징금이 있잖아요. 2,200억 원 이상의 추징금 가운데 지난해 10월까지의 통계를 보면 검찰이 지금까지 확보한 그 추징금이 한 58% 정도 된다고 하니까 아직도 뭐 42% 거의 뭐 1,000억 원 가까운 돈이 환수되고 있지 않잖아요. 이 뭐 비자금 반드시 환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구체적으로 지목을 하는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좀 철저하게 조사도 하고 이런 때 하라고 해서 압수수색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찌됐든 전우원 씨 말대로 그런 순수한 뜻이 있고 본인이 이제 과거에 본인 집안이 감고 있던 과오를 바로잡고 싶다라는 뜻이 있다라면 한국으로 오셔갖고 정식으로 수사당국에 수사를 요청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런 식으로 가십성으로 계속해서 되는 순간 이 본인의 진정성,
본인이 그냥 진심으로 했지만 지금 점점 이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지금 낙인 게 전재용 씨가 어떻게 이제 예를 들면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네. 메시지에 메시지와 관련돼서 할 얘기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해서 메신저가 떨어뜨리는 거죠. 환자다. 네. 아니면 정상적이지 않다. 그게 예를 들면 내부자들 이 영화에서 대표적으로 이 병원이 이렇게 어. 뭐 풀자 뭐 어깨 풀자 막 이런 미병원 네. 이런 거기 보면 아니 완전히 이상한 놈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양심선언을 했는데 저놈은 깡패고 저런 놈 말을 어떻게 믿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조작들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빨리 전우원 씨를 신변보호부터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교 당국은 뭐 어찌됐든 전우원 씨가 안전할 수 있도록 신변보호를 하고 전우원 씨 뜻에 받들어서 예를 들어서 정말로 이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법의 단죄, 형벌, 천벌을 받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지금 당장 우리 사회에서 할 수 있는 형벌을 받게 하고 싶다라면 좀 한국에 오셔서 수사당국에 수사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상황들이 터지면 이제 가십성 기사들 네. 그리고 관련된 주변부 얘기들이 이제 언론을 맞아요. 통해서 집중 취재가 네. 되고 또 우리 검찰이라든가 이곳에서는 직접 막 나서지는 않는 그런 흐름들이 그러니까요. 많거든요. 맞아요. 이럴 때 정확하게 공적 기관들에서 밝히고 언론도 좀 진중한 취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개인의 사생활보다는 맞아요. 전두환 씨가 그리고 이순자 씨 이 부부에서 저질러졌던 무수한 그런 범죄적 행태와 수많은 비자금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추적하고 맞습니다. 이럴 때는 그 각 이제 취재팀이 만들어져야 네. 됩니다. 거기서 이것들을 국민들께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칫하면 이것이 뭐 단독이라는 이름으로 네. 그 가십성으로 계속 이 속보성으로 소모될 경우에는 이 사안이 도리어 더 전우원 씨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전공법으로 우리 사회가 네. 이 사안에 대처를 했으면 맞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뭐 똑똑하고 네. 또 지혜롭고 바른 것을 또 가릴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김현성 대표가 조금 전에 우려를 했습니다만 혹시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참사 또 그리고 뭐 경제 참사, 민생 참사 이런 것들이 전두환 씨 일가의 범죄, 비리 의혹 때문에 묻혀버리거나 덮여버리지 않도록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 중요한 사안인 것 같고요. 네, 네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벌써 9시 30분 시간이 꽤 많이 지났군요. 네. 네, 1시간 30분이 지났는데 그래도 우리 얘기를 좀 하나 더 해야 될 것이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총회도 좀 있었고요. 이재명 대표가 지속적으로 의원들과 소통하는 그런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당내에서 비명계다, 친명계다 이런 논란도 여전히 뭐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일단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뭐 이재명 대표가 총선에 패하면 당도 어려워지고 내 정치도 끝난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라고 또 뭐 전해지고 있기도 하고요.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뭐 민주당 혁신이라든지 내년에 있을 총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한 것들이 좀 있어서 그 영상을 좀 보고요. 이 주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거는 정치는 책입니다. 책임. 저는 지금 당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분열 갈등을 줄이고 또 내년 총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힘을 합쳐야 되는 차이보다는 같은 점을 발견하고 간극이 있으면 그 간극을 줄여서 또 같이 가야 될 사람인데 여러분들 중에 이제 위한다고 하는 행동들이 다르게 해석돼가지고 당내에서 지지하고 함께하는 저의 입장을 매우 난처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우리 이낙연 전 대표님 우리 당에 정말 소중한 정말 자원이시거든요. 제명하자고 청원을 하고 이러면 그러면 제가 뭐가 되겠어요? 그 적대감이나 이게 더 심해지지 않겠어요? 기분은 시원할지 모르겠는데 이 당의 단합을 해치잖아요. 그럼 누가 손해입니까? 뭐 제 개인이 아니라 우리 민주당 전체 민주 진영 전체가 사실은 점점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 집안에 폭탄 던지는 것과 똑같죠.
원래 싸워야 될 상대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끼리 싸우느라고 자멸하는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품이 넓어야 더 많은 것들을 품는다. 지금 국회의 의석 분포상 김건희 특검을 또는 뭐 50억 클럽 특검 이런 걸 하려도 지금 법사위가 봉쇄되어 있기 때문에 정의당의 협조를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뿐만이 아니고 김근태 전 의장께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민주대연합.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될 상대 말고는 다 힘을 합쳐자. 싫어 떼고 싫어 떼고 싫어 떼면 뭐가 남냐. 우리밖에 안 남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서도 이건 달라 저건 틀려 이렇게 때리는 건 결국 나밖에 안 남는다. 이제 우리 편인 척하면서 내부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전 최근에 이 경향이 꽤 많아진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사실 그게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이잖아요. 아예 국가기관이 나서가지고 우리 편인 척하면서 네. 안에서 내부 총질을 하는 거죠. 그 막 계정을 여러 개를 만들어가지고 이쪽 이름으로 이쪽을 공격하고 이쪽 이름으로 이쪽을 막 이렇게 만들면 주변 사람들이고 우리끼리 싸우나 보다 우리가 우리를 공격하나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갈등이 격화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면 진짜 안 됩니다. 근데 이걸 이제 이겨내야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되죠. 오히려 반대로 해야죠. 균열을 원하면 단합을 하고 쪼개려고 하면 도로 더 붙이고 물론 그게 이제 내 감정이 안 맞더라도 그래서 제가 하나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분노 또 열정 이런 것들을 바깥을 향하게 하자. 네. 외교 참사도 그렇고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의 수많은 실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지 1년이 됐고요. 취임한 지 10개월 정도가 됐는데 뭐 하루하루 새로운 것들이 터져나오고 있고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또 낙담하게 하고 좌절시키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불어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권력을 비판하고 견제하고 그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단일 대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김홍구 이사장님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일 때 경기도 대변인으로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네. 더더욱 어떤 말씀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네. 방금 얘기하시는 거 다시 방송 들으니까 제 옆에서 일할 때 항상 했던 그 목소리가 생생합니다. 네. 그때 진짜 많은 유능함과 또 국민에 대한 봉사, 도민에 대한 봉사로 엄청난 일들을 많이 이뤘습니다. 결국 정치가 할 일은 어렵게 느끼는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민주당은 지금 야당입니다. 여당은 이미 전열을 정비했죠. 대표 뽑았죠. 그리고 이제 속속 패자들을 함께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야당은 오포지션 파트입니다. 원래 반대하는 목소리 내면서 견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힘이 약합니다. 권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이재명 대표 지금 했던 얘기들 다 100% 맞는 말씀이고 단결하지 않고 어떻게 싸움에서 전쟁에서 이기겠습니까? 내부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포지티브한 걸 하자. 개혁의 딸들 얼마나 사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미래를 걱정하는 분들입니까? 그런데 생각이 다르고 또 이재명 대표를 공격했다고 해서 마찬가지로 그렇게 상대에 대해서 저주하듯이 퍼붓어버리면 퍼붓게 될 경우에는 다시 내부에서 또 다른 분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정말 잘하시는 분들,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고 제대로 안 하고 있고 각종 뭐 이권에만 눈 돌리고 있는 뭐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잘하는 의원들 적극적으로 격려해주고 못하는 분들은 왜 못하는지 꼬치꼬치 좀 따져서 그냥 뭐 이렇게 문자폭탄 보내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다양한 정책의 검증 또 실제 민생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해야 되고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정말 비상한 상황이다. 네. 국민들의 민생이 지금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또 국가적으로도 위상, 국제적인 위상 떨어지고 있고 경제 좀처럼 풀리지 않습니다.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비롯해서 곳곳에서 미중 갈등 변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쉽게 회복될 수 없고요. 그렇다면 국민들의 삶은 얼마나 어렵고 팍팍해지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정책 내놓고 그 정책을 그럼 어떻게 또 보완할 것인가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당 총재했을 때 있죠. 의원들 다 현황판 만들어 놓고 점검하면서 정책 내는 거 법률 하나 다 점검하고 그거를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서로 내부에서 네. 성찰하고 반성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는 전열을 정비하고 여야가 내년 총선으로 가고 있는 시점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부에서는 가능한 한 다른 목소리 줄이고 더 같은 목소리 더 많이 만들고 어떻게 하면 견제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심판함으로써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이 답답함과 갈증을 풀어줄 것인가. 이게 정치의 할 일이거든요. 저는 김근태 고문께서 얘기했던 민주태연합 정말로 지금 연합하고 단합하고 힘을 모아서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지금 정치의 할 일이다. 민주당은 그렇게 할 때 성공의 길을 열 수 있다. 여기서 조금만 갈라지거나 아니면 쓸데없는 흠집 잡고 서로 간에 다른 생각 때문에 서로 미워하다 보면 나중에 전체가 다 공멸하게 됩니다. 그게 지난 대선이었고요. 지금은 연합하고 단합하고 단결할 수 있는 길들을 서로 고민하고 성찰할 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가야 할 길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네. 외부에 있는 윤석열 정권의 문제점들 정말 적극적으로 지적하고 비판하면서 또 견제해야 되겠고요.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그런 길이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성 대표님께서도 네, 앞으로 민주당의 길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통합을 해야 되고 네. 함께 헤쳐나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지금 169명의 의원 중에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근데 다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구체적인 방법론에서 들어가면 결국은 자기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누구도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데 저는 좀 과감하게 과거에 몇 달 전인가요?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인가?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격노를 하면서 지역에서 이재명 팔이 하지 마라. 이렇게 한번 그랬죠. 되게 세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게 저는 아마 이재명 대표도 스스로 느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현역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어떤 사람이 출마를 원하면서 뭐 이재명 특보 명함을 가지고 다닌다든가 이재명 대표와 뭐 친하다거나 명함을 갖고 다니니까 예를 들면 김홍국 이사장님이 만약에 출마를 하신다면 전 경기도 대변인, 뭐 경기도 지사 대변인 이렇게 하고 다니실 거죠. 그거는 저는 어쩔 수 없던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아마 그 당시 이재명 대표가 느꼈던 뭔가의 어떤 촉이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현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이게 뭔가 이재명 대표의 허락에 의해서 왔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협조하고 싶은 사람도 괜히 좀 불편한 마음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일단은 우리 내부에서 이재명 대표 주변을 먼저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다잡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괜한 오해가 없도록 그리고 진짜 이재명 대표를 사랑하는 측근이다 진짜 이재명 대표랑 함께하고 끝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분이라면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라고 스스로가 조금 더 이 정지의 기간을 가져야 된다 네. 그래서 자극할 필요가 없죠 왜 자극합니까 진짜 통합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구동전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같은 것을 먼저 구하고 차이점은 놔두자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랑 나랑은 다르다는 얘기를 먼저 하고 그다음 보면 뭐 우리는 뭐 이게 이 내레이티브가 달라져야 돼요. 제가 자꾸 이제 라면 끓이는 얘기 해서 사람들이 맨날 라면 얘기 그만 좀 하라는데 이것만큼 정확한 표현이 없어요. 순서가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프를 먼저 넣느냐 면을 먼저 넣느냐 면을 넣고 스프를 넣느냐 이거에 따라서 맛이 달라진다니까요. 실제로 스프를 먼저 넣어야 더 맛있다는 네, 거죠? 저는 이제 스프파예요. 왜냐하면 스프를 통해서 끓는 점을 확 높여줘야 면발이 꼬들꼬들해지고 맛있거든요. 안 퍼져요 잘. 그래서 이제 아무튼 구동전이 중에 이런 같은 걸 먼저 보고 차이점을 놔주고 근데 사람들은 너랑 나랑 다르다는 얘기부터 하고 같은 게 자꾸 민주당 안에서 우리 같은 점을 먼저 찾는 거죠. 이런 네. 얘기를 먼저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분명하게 다시 한번 당대표 차원에서 지역에서 불필요하게 어떤 일찍 아니 지금은 어떻게 보면 다 동의하듯이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지금 윤석열의 이런 참사를 막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진짜 나라를 팔아먹고 있는 윤석열인데 네. 이재명 팔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대표님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좀 더 자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그 마음 알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 마음도 알고 네. 여러 가지로 알지만 지금은 그럴 때는 아니다. 아,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먼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난번 얘기하셨으니까 지난번 한번 세게 얘기하셨다니까 혼냈어요. 네. 혼낸다 니들 지역에서 나 팔고 있으면 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좀 더 제스처를 취해주면 좋겠고 개딸들에서도 저는 그 당원전에서 했던 이 대화 너무 인상 깊게 봤거든요. 저는 이제 실제 이재명 대표의 마음 안에는 굉장히 분열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검찰 출두하려고 했던 메시지를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데 그 메시지에 이런 메시지가 있었어요. 이 검찰 출두 오지 마라. 나 혼자 간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검찰청에 오는 당원은 친 이재명이고 오는 네. 국회의원은 친 이재명이고 오지 않는 의원은 그러면 반 이재명, 비 이재명이냐. 민주당에 그냥 민주당이 있을 뿐이지 친이와 비명이 어디 있냐 이런 얘기를 좀 되게 페북에 절절하게 쓰셨던 걸 보면서 아 이분이 상당히 진심이구나 그리고 몇 차례에 걸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죠. 네.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검찰청에 간 국회의원은 친명이고 가지 않은 의원은 비명입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좀 바꿔야 된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혼날라나? 이제 뭐 그 오늘 세 번째 방송 출연하셨잖아요. 많이 적응을 하셔서 이마에 이제 땀도 안 나고 아까 송글송글 맺히던 땀이 다 쏙 들어갔어요. 네, 정말 빠르게 적응하시고 네, 굉장히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이 말씀하신 거에 거의 100% 동의를 하시네요. 아, 그래요? 네, 아트테라님 스프를 먼저 넣어야 맞답니다. 모니님 저도 스프 먼저 넣어요. 뿜뿜 루치아님도 스프 먼저 100% 거의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김현승 대표님 팬이 많은데 라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꼬들꼬들한 네. 라면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파진 걸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직 살익은 걸 좋아하는 분 다양하더라고요. 꼬들꼬들하게 좋아. 저는 근데 다 잘 먹습니다. 아, 저는 다 잘 먹는데 그럴 때는 네. 오늘은 꼬들꼬들한 거 먹고 내일은 다른 분하고 같이 또 저 약간 파진 듯한 것 같이 이렇게 다양하게 그 카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하. 저는 라면도 네. 어떤 때는 나랑 같이 라면 먹는 사람의 취향을 존중해 주었듯이 정치도 마찬가지다. 현장에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지도자라고 네. 불리는 사람은 더 인내하고 또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더 경청해야 되고요. 네. 또 지지를 하고 싶은 분이 너무나 좋아서 다른 분이 싫다 하더라도 그분에 대해서 최소한도 인내하고 그분의 장점도 좀 봐주려는 노력도 해야 되고요. 사실은 그동안에 상처가 너무 많았습니다. 네, 대선 맞습니다. 과정들 뭐 화천대 유머 터지고 저는 쭉 그 과정들을 지켜봤는데 자꾸 차이점을 드러내고 맞아요. 서로의 합일점 네. 또 서로의 장점을 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게 지금 우리 현실 정치의 맞아요. 모습이거든요. 여당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상대 대표 쫓아내고 누구 쫓아내고 쫓아내는 그런 정치하는데 그쪽은 이제 어떻게 전열정비를 하겠죠. 네. 권력이 있으니까. 야당은 권력도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더 배려하고 더 연합하고 어떻게 하면 더 힘을 모아서 그럼요. 이길 것이고 그럼요. 최후의 승자는 야당이 아니고 국민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삶을 더 어떻게 하면 더 낫게 하고 21세기 치열한 이 국제사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이 그 위상을 지키면서 국민들에게 더 많은 파이를 가져다 줄 수 있게 고민해야 되는 게 지금 지도자들, 정치인들이 할 일입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은요. 정말 하려고만 하면 정말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헌법기관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내부에서 서로 이렇게 개파 싸움, 갈등 아직까지도 네. 그거 한다는 거는 지금이 얼마나 위중한 상황이고 국민들이 고통받는지를 지금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 함께 정말 성찰해야 된다. 성찰하고 함께 힘을 모을 때다라는 걸 다시 네.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두 분의 말씀 들으면서 고개가 끄덕끄덕해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들으면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사실은 제가 10시 3분 전철을 놓치면 또 10시 20분 전철을 타야 되고 그러면 뭐 11시까지만 늦어질 것 같아요. 이 시간쯤 보면 제가 아무리 늦어도 끝내야 되는데 오늘 쉽사리 제가 마무리할 수 없을 정도로 열변을 토해 주셨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김현성 대표님
예쁜 막내딸 아. 수림이 반장으로 당선됐잖아요.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지난 아니,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 너무 야, 웃기더라고요. 뭐, 아이 친구가 아빠만큼 훌륭한 따님입니다. 20, 네. 1학년인데 중학교 1학년인데 24명이 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여자가 나오고 하나가 이제 남자가 나왔대요. 네. 자기가 딱 보니까 여자가 14명이고 남자가 10명이래요. 아하. 그래갖고 이렇게 메시지의 방향을 여자 쪽에 해서 여자 연례표는 내가 갖고 가겠다 이랬대요. 그래갖고 야 얘가 어디서 이런 걸 배웠나? 아빠의 피를 물려받아서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전체 전략가로서 약간 14대 영업 14대 수리가 연설 대회에 나왔는데 네. 나와서 아, 그 열변을 토했는데 제가 그때 심사위원이었어요. 아, 그랬군요. 그러니까 네. 어렸을 때부터 아빠를 닮아서 네. 훈련이 된 데다가 네. 그런 연설 대회도 나가고 대외적인 활동을 하면서 네. 다양한 그런 감각을 익힌 거 아니에요. 그때도 잘했거든요. 아, 잘했었는데 점점 더 일취월장 네. 아빠를 닮아서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언제 기회 되면 수림이 전화 연결이라도 한번 해야겠는데? 너무 공적 채널을 사적으로 쓴 게 아니에요. 네. 아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민주당 문제 한마디만 네. 하면 여러분들이 분열할수록 민주당의 대표가 한동훈이가 되는 거예요. 어허. 우리가 분열할수록 민주당의 대표가 윤석열이 되는 거예요. 네. 그건 막아야죠. 자, 그것만은 막아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3대 호위 어사. 네. 네. 뭐 과분하지 않겠습니까? 아유, 흘러 넘치는 뭐, 상황인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당연히 우리 단장님의 생각은. 네, 저는 네. 뭐 당연히 우리 김홍국 이사장님을 3대 호위 어사로 위촉하고 싶은데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셔야 되니까 오늘 김홍국 그 이사장님이 네. 이 3대 호위 어사로 적합하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그 일자를 예. 몇 분 안 되시지만 아무튼 일자를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나는 동의하지 못한다, 반대한다라는 분들은 9999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한 1분 뒤에 체크하도록 하고요. 어우, 일자 많이 네. 올라오네요. 오늘도 제가 올려주신 글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윤혜라님. 민주당은 반드시 원팀, 내년 총선 반드시 중요합니다 라는 글을 올려주셨고요. 뿜뿜 루치아님, 똘똘 뭉쳐야 합니다. 민주당 분열은 윤석열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겁니다. 정신들 차려야 합니다 라는 얘기를 올려주셨습니다. 뭐 다들 같은 뜻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론은 총선 승리 윤석열 탄핵이다 라는 분도 계십니다. 네, 일자를 뭐 엄청나게 올려주고 계시네요. 네, 전부 다 일이네요 뭐. 9999는 없어요. 만장일치로. 만장일치로. 3대 여야사로.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네. 활동 많이 해야 되겠네요. 네. 큰일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국을 가는 계획이 있습니다. 네. 호벤져스라고 해서. 호벤져스를 구성해서 전국을 네. 돌면서 저희가 현지에서 네. 생방송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함께 해주시면 네. 큰 힘이 되겠습니다. 큰 영광이고요. 네. 그동안 뭐 쭉 언론인 생활, 뭐 다양한 대변인도 하고 했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지금이 대한민국의 명운을 결정하는 데다. 여기서 아차 우리 잘못하면은 대한민국 정말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거고 네. 오랜 기간 과거 일본의 침체 오래 기억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될 겁니다. 다 같이 힘 모으고 또 마음 모으고 주변에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설득하고 같이 마음 나누면서 다 같이 승리하고 결국 대한민국 국민이 승리하시고 그러면 대한민국이 잘 되면 뭐 지구촌도 잘 되는 거죠. 그 승리의 길로 함께 갔으면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라면도 먹고 싶고요. 제가 10시 20분 전철은 타야 되겠기에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서강대역으로 달려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홍국 이사장님, 김현성 대표님 수고 많으셨고요. 네. 내일은 박예슬 아나운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의 허니스타 가수 백자님이 백자. 또 다시 나오십니다. 네. 사실 내일 이제 뭐 1박 2일 일정을 마치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으로 돌아오면 정말 비판할 것도 많고 지적하거나 분석해야 될 것도 많을 것 같습니다만 뭐 그러고 싶지가 않습니다. 더 이상 오늘 뭐 한 얘기 많이 네. 있었던 것 같고요. 내일은 우리의 분노를 쓸어 모아서 네, 투쟁가도 좀 부르고요. 네, 우리 민중가위도 하바바. 부르면서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그 노래도 좀 다시 불러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노래 참 잘하시는데 동민고 하바바 아세요? 선배님? 저는 네. 저는 전 니무리한 행진곡을 네. 좋아합니다. 그렇죠. 네, 네. 니무리한 행진곡 또 남진 선생님도 또 노래를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네, 저희가 한번 기회 되면 또 네. 노래할 수 있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저녁 8시에 이정원의 허니 라이브 계속됩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좋은 꿈 꾸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